자전거를 타고 쿠스코 외곽으로 나왔는데요. 자전거 하나로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낯선 땅의 대자연을 호흡하고 느끼는 데는 이 자전거만한 운송수단이 없죠. Hola, buenas tardes. 마음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Qué está cultivando aquí? ¿Qué está cultivando? Aba. Aba. Estamos haciendo como sorquear. Sorquear. Ajá. ¿Para qué? Para lampear. Ah. Sí. Allí en la montaña también lo usan allí. No, ruinas es eso. Ah, son ruinas. Sí. ¿Y tiene un nombre? Machacolca. Ah,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처음에 잉카 문명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작하기 시작했던 그런 땅이라고 하네요. 쿠스코 남쪽에 위치한 이곳 신성한 계곡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의 국물 창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황량하기만한 쿠스코 인근에서 유일하게 초록을 볼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바람마저도 초록색입니다. 이게 바로 자전거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관광지가 아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된 길, 이런 풍경들. 와, 이 순간 이 장소에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